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의 꿈을 지키는 유일한 방송, 펀드 매니저 문견우의 주식후견인 TV입니다. 자, 오늘의 기업은 비트웬인데요. 제가 23년 8월부터 이 기업은 위험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 중간에 있는 변동성을 뭐 수익으로 마무리 지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손실로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웬 보시면 마이너스 5.15%로 1,954원 이렇게 마무리되었고요.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이 되지 않아요. 주가가 계속 급등락을 보여서 이제 1,000억도 되지 않는 그런 동전 잡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매출액 보시면 형편없죠. 빨간 색깔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족의 등에다 칼을 꼽는 난신적자와 똑같은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적자회사 절대 사지 마라. 적자회사 사면 난신적자다.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적자회사는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친구에게 돈 빌려주는 거 그렇게 싫어하면서 이런 종목들 근거 없는 테마 타면은 무조건 일단 몇천 때려놓고 보죠. 몇천 때려놓고 가족의 꿈도 밀어놓고 잘안 되면은 자기 탓하지 않고 회사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여러분들 비겁한 행동이에요. 절대로 이런 종목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채 비율 보시면은 이미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고, 와, 이 보세요, 이거. 회사들 자체도 지금 여러 개가 들어가가지고 참 복잡하고 좋지 않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비투엔 관계사, 뭐, 메디클라우스, 엠폭스. 이게 뭐, 엠폭스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모르겠지만, 여기는 AI 클라우드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 무슨 뭐, 175 투입해가지고 IDC 센터 부지를 확보했다 하는데, 이렇게 될 돈이 있으면은 그냥 적자나 빨리 갚는 게 낫죠. 채권 이런 건 상환하는 게 나을 건데,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 보시면 아까 이 최대 주주였던 엑스 트윈스 1호 조합의 대량 보유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보시면은 디모아예요. 디모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세력 지분 지도에 나오는 2년 전부터 계속 추적을 했었던 그 KH 그룹과 연관이 있는 그런 회사이다.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특별 관계자 보니까 다 모아놨네요. 그죠? 디모아, 그 다음에 광림, IOK, 비비안, 제이준, 쌍방울, 뭐 지금 역대급으로 뭐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구속되어 있는 김성태, 보고 라인들이 들어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다. 세력지도 한번 볼게요. 세력지도 한번 보면은 비비안, 디모, IOK, 제이준 코스메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 회색깔들은 전부 다 사명을 변경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나 제 영상에서 하나씩 다 분석이 됐었던 건전하지 못한 난신적자 같은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특히나 여기 KRN 같은 경우에는 참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보시면 8월 9일, 8월 12일부터 최대 주주는 3,564원에 장내 매도를 하면서 자기 지분을 계속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 지분을 최대 주주님이 팔았는데 여러분들은 테마를 가지고 지금 이 가격대에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아, 나는 최대 주주가 판 종목으로 물렸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QB 컨설팅이라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전환사채를 갖다 권리 행사를 하는데 2,350원에 전환을 할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지금의 가격대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위긴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주가가 만약에 1,900원대잖아. 1,900원대면 요까지는 올려놓고 이제 뭐 어느 작전을 종료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주식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얘들은 사채를 산 거기 때문에 사채란 건 뭡니까? 회사에게 다시 받을 수 있는 채권이죠. 채권 원금 그냥 받고 나가면 돼요. 멍청하게 또 여기서 이까지 올리겠지 하면서 추가로 물타기 하는 사람들 없길 바랍니다. 자, 전환 청구를 미리 했어요. 미리 했는데 2,350원에 8월 8일에 진행을 했었다. 얼마 정도? 뭐 대략적으로 28억 정도 진행을 했고 아직은 90억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 전환 당연히 안 하겠죠. 지금 주가에서는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박명숙이라는 분도 이렇게 장내 매수와 장외 매도를 통해 가지고 피내건 1호 조합 이런 식으로 세력 지분 지도에 움직이고 있는 투자 조합에게 3,000원대에 팔고 뭐 2,000원대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익을 좀 보고 나갔다. 자, 비투엔 임시 주총 결과가 이렇게 있었어요. 7월 9일 날. 아마 주가의 급등락이 있기 전에 요거를 진행을 했을 건데, 보시면 이 유호정이라는 분이 이제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이 될 거를 갖다가 지지를 해달라는 내용이고, 이분은 지금 보시면 뭐 커리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세부 내역을 보면은 송세열이라는 분. 여기 보시면 디모아, 미래 ING 재무회계 팀장.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두개다 세력 지분 지도에 나오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2부작으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코스틸이라는 회사에서 여기에 나오더라. 이상하죠? 이상하죠? 여러분들. 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램 역시도 어떠한 바나듐이라는 배터리 테마를 탔다가 주가가 엄청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사업 목적 변경 또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목적 추가에 반도체 설계를 하겠대요. 이게 지금 애들 장난입니까? 그죠? 적자 회사가 무슨 반도체 설계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요. 인공지능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테마를 좀 더 늘려보겠다라고 봐도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세력지도 종목들에서 자주 나왔던 부분이고 실제로 이렇게 공시했던 애들 대부분이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각 개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클럽으로 오셔가지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시고 공유 종목으로 플러스 수익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얼마 안 된다. 나는 뭐 유료 서비스 이용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18,000원만 내시더라도 이렇게 한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노란색 전부 다 이거 수익인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문가에게 일정 비용, 큰 비용도 아니에요. 밥 한 끼 사는 그런 정도의 비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 누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스터디클럽도 그렇죠. 한 달에 16만원, 이거 여러분들이 책 사가지고 도서관 끊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실력과 다음 수익률은 완전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전방 역시도 여러분들 지금 많은 수익률 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면요. 아까 7월 3일 날쯤에 임시주총이 열렸다고 했었죠. 임시주총 이후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지금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2250원 이때부터 3870원까지 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적어도 50에서 70% 정도의 차익은 볼 수가 있었고요. 요 구간에서 거래량 크게 터지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주식 수량이 넘어간 거는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요 구간 때 또 주식 폭락이 나왔잖아요. 폭락 이후에 회복이 빨리 했다는 거는 더 큰 그림을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거래량 엄청나게 터지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요 구간 때 접어들어왔다. 아, 그래서 이 회사가 다시 한번 바닥 뒤지고 뭐 올라가는 거 아닐까. 눌렸으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런 식으로 눌렸다는 게 아니고 요거는 원래의 가치로 돌아온 거로 봐도 이상하지 않겠죠.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이런 게 정상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1년에 사업이 바뀌지 않고 적자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와중에 테마만 타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왔다. 세 번째 끝이겠죠. 그리고 여기 거래 정지까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말로는 이제 없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 만약에 살려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손절하시면서 손절가를 그러니까 손실을 조금 더 낮추셔야 되고 지금 당장의 손실을 무서워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종목이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가 됐을 경우 여러분들이 입는 타격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종목을 하셔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건강 잃고 하지 마시고요. 저 문견호가 자신 있게 제 이름을 걸고 저희 모든 경력과 인프라를 걸고 진행하는 이 스터디 클럽과 실전방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손실을 보고 그다음에 이 건강 잃고 있을 동안에 동기간에 저희 가디언즈 프로그램은 앞에서 수익률 보여드린 대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족들의 꿈도 지킬 수 있고 수익률까지 드려요. 그럼 이게 완전 금상첨화죠. 그리고 가장 좋은 평은 뭐냐? 그 스터디클럽과 실전방을 하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의 등락에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단타에 빠져들어서 이제 본업이나 삶에 피해를 주지 않아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느껴보실 수 있어요. 얼마면 된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푼돈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종목 떨어져서 손절할 돈이면 저와 몇 년을 함께 하실 수 있다니까요.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문자만 주셔도 돼요. 절대로 이름 뭐 성별 이런 거 쓰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욕으로 영업하거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한번 믿고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가지고 몇십만 원 벌고 말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에게 몇십만 원 주심으로 인해서 미래의 은퇴 시기가 빨라질 수 있고요. 그 은퇴 시기가 빨라짐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자산은 어마어마한 상상 이상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석의 여러분들이 삶을 베팅해 보시기 바래요. 얼굴도 나오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자칭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세력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세력지도 종목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